공격적인 베트남.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at secret that everybody else wants to know. Anywhere you are is just like home to you. From the beaches of Manila down to California.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특히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가보는 거라서 아직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기대도 되고. 그건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타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떠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터닝 포인트가 많이 생겼어요. 어찌됐든 그곳에서는 제 황보가 아닌 그냥 정말 황보 회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좀 선입견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좀 오픈된 것 같아요. 저의 슬로건이 항상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던 타이던 떠나볼까? 그러면 그게 자연히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행을 결심하고 출연진이 처음 만나는 날 뒷모습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이 책을 한 거예요? 죄송한데 이 책 별로예요. 네? 제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분이 쓰신 거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아 학생이 좋죠. 안녕하세요. 네. 슬라맛 빠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EBS 초급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여러분을 만날 인도네시아어 강사 양태중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는데요. 네, 양태중 선생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어렵고요. 네. 그 선생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네, 어렵습니다. 책이 어려워서 저 인터넷으로 공부했거든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일단 신기했고 젊은 친구라서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있어요. 네, 사실 오늘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지를 배우면 그다음부터 좀 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외워지는 필요한 것만 외웠거든요. 일단은 슬라맛이었나? 슬라맛이요. 아, 맞아요. 슬라맛. 그다음에 뭐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와, 진짜 어렵네요. 인스타그램 가끔 보면은 영어 막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영어 감각 있으시면은 충분히 되게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어순이 비슷해요. 근데 또 안 좋은 점을 찾고 영어 발음으로.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배우기 시작하니까 영어가 줄더라고요. 아, 그나마 할 수 있는 영어가 좀 안 되는데 나도. 제 짝꿍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까 망가졌더라고, 저기. 세상에, 성격이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몰래 올라 그랬는데, 이거? 저, 김현수 봤어요. 너 귀찮니? 너보단 나을걸? 어떻게 교재를 꺼내면 되나요? 아, 네. 하셨어요? No.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거짓말 좀 하. 말라왔으니까 해볼까요? 이분은 내 친구야. 이니. 맞아. 오! 믿고 가도 되겠다. 이니트만 아쿠. 맞아. 얼마에 기억나세요? 코로나. 버스로. 뭐지? 브라빠. 브라빠. 알바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브라빠. 브라사. 브라빠. 그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 브라빠. 네. 브라빠만 하면 돼요? 네. 어때요? 그런 건 좋아요. 어머니, 우리나라 같은 이거 얼마예요? 맞아요. 장난 아닌데요? 그건 많이 나. 너무 좋다. 근데 가서 이거밖에 못해. 계속. 근데 이것만 되게 잘하는 게 이니 이뚜만 가지고 한 1년을 넘게 사신 분이 계세요. 이니 이뚜. 이거 저거. 그래요. 이니 이뚜. 아니 근데 선생님 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보다가 알파벳을 보는데 네. 이거를 C가 있으면 째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쌍지읒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쌍지읒. C가 제일 헷갈려요 사실. 제 가 빼 규 R T P 깐띡 아 쌍지읒이니까 짠띡이에요? 짠띡 예쁜이에요. 예쁜 요거 배워야지. 씨는 쌍지읒이고 키는 맞아요. 쌍 이거는 쌍비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랑 요거 한 다음에 이니뚜 그럼 이거 주세요. 맞아. 민다. 이니 민다. 이것은 부탁입니다가 되고요. 이니 민다는 이것은 부탁입니다가 되고. 민다 이니. 민다 이뚜. 네, 맞아요. 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 민다가 가장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조구나. 맞아. 도조. 플리즈. 영어 이거 다 섞였어 지금. 난 한국말만 아니까 헷갈리지 않아. 쌍기역. K가 쌍기역이다. 까빤이구나 이게 그러면. 언제요? 그리고 이게 C가 왜 섞어요? 언니 이거 봐야 돼요? 나 이거 나도 빨리 죽겠는데. 뽑아요 일단. 아니 난 구멍이 없어. 아니 나 떨어질 진짜 몰라. 왜 날 없어요 구멍이 이거 나오는 데가? 선생님 이거 좀 신경 좀 쓰시라고 책 하시냐고. 분량이 많아. 이것만 누가 꼬박할까 봐 새거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그래도 산 사람은 뽑게 해줘야지. 훔쳐갈까 봐 못하게 하면. 사는 사람은 뽑게 해줘야죠. 선생님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많이 배웁니다 오늘. 출판사에 이런 거 좀 우리의 많이 좀. 언니 그래도 교재 챙겨 왔죠? 그럼. 오랜만이라. 아니 여행은 돈 내고 가는 게 제일 가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지만 공항 라운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설레더라고요. 물 한잔해. 언니 갖고 오시면 제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카메라 딱 문지게 딱 갖고 오는 게 어딨어요. 언니. 다 그런 거야. 잠깐 말 걸은 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재밌게 가보자고. 그대가 떠난다 그대를 보낸다 난 잡지 못하고 또 울지 못하고 그대를 보낸다 낭만은 죽었다 추억은 사치다 Excuse me가 실례합니다. 바로 튀어나온 마프? 마프가 디마나까마 우리가 살아볼 첫 번째 도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중심지입니다. 많은 인구와 다른 종족이 살다 보니 다양한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곳. 우리는 지금 자카르타로 갑니다. 오랜 비행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기내식이지. 그러고 보면 우리 스타일이 참 달라? 에휴, 서로 맞춰가면 되죠. 7시간을 날아 도착한 자카르타. 지금 시각은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은 밤 11시. 홍보야, 숙소로 바로 가자. 자카르타의 밤 풍경은 왠지 낯설지 않네요. 매운 거 달달달달. 기타. 아, 우리 저녁 인사 또 슬라맛 말람. 밤 인사 말람. 슬라맛 말람. 말람. 기타. 기타 쓰다. 버산 까마르. 야. 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너 뭐라 그랬는데? 기타 우리. 기타. 기타 쓰다. 버산 까마르. 버산 까마르. 오케이. 패스포트? 예, 패스포트. 오케이. 껐어. 언니, 여기가요. 방이 하루에 4만 원 정도? 아, 감사합니다, 뭐더라. 아, 정말. 야, 그 정도는. 감사합니다가 뭐였냐면, 와, 이거 기분인데 왜 이거 우가 아니었지? 야, 그걸 안 해. 하트 세일, 땡큐. 드리마 하시. 우리 이제 배운 거야, 감사합니다를? 드리마 하시. 그러게, 우리 와, 감사합니다를. 땡큐. 드리마 하시. 사야오랑 꼬레야. 까울리. 콩까울리. 콩까울리. 아, 까울리. 홈뱅콘 까울리. We play sama-sama. Sama-sama? What means sama-sama? You're welcome. 아, 사마사마. 사마사마가 you're welcome. 아까, 아, 감사합니다. 여기 수업이 훨씬 나은데? 아, 그러니까 부딪혀야 된다니까? 드리마까지. 사마사마. 땡큐가 왜 안 하냐, 진짜. 그러니까, 아르마까지. 아르마. 와, 에어컨 바로 틀어야겠다, 그죠? 장난 아니죠? 에어컨 바로 틀게요. 31도. 와. 어디 쪽에서 주무실래요? 여러분들. 아, 달라요? 약간 이게 더 그런 것 같은데? 일어나서 환전이랑 내 유심카드부터 사고 시작해야 되겠다. 언니. 스망하시! 스마? 투마로 스망하시. 어? 스망앗 아니에요? 아, 스망앗. 지금 몇 개를 적은 거예요, 단어를? 스마라시 헷갈린 거 아니에요? 스마라시! Little town, it's a quiet village. Every day, like the one before. Little town. 여느 나라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인도네시아 일상 속. 오늘부터는 저도 있습니다. 야, 얘들아, 사람 소리다. 어머, 나 진짜 사람 치게 되네. 조심해야겠어요. 안 열린 것 같은데. 포토존이네. 사진이나 찍고 가자. 편의점 커피라도 먹어야겠다. 이거 기계 그건데. 아이스. Just black. 차가운 게 뭐 있더라? 딩. 아, 까먹었다. 아이스. 응. 아이스. 콜. 커피 콜. Do you have the cold coffee? No? Oh no, not it. I want to know how to say the Indonesia cold. Di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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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ingin. Dingin. It's cold. Dingin. 따뜻한 저 기계가 따뜻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라도 먹으려고요. 브라파. 아, 여기 땡큐가 어려워요. 어제도 뭘 지었죠, 제가? 그럼 땡큐. terimakasih. 심카드를 미리 사서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이네. 심카드 성공! 그리고 이게 오히려 와이파이보다 잘 터져요. 항상 그 나라 가기 전에 전 집으로 배송하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 3, 4일 전에 주문해야 돼요. 그래 도착. 그러니까 나도 유심카드 사러 가야 되겠다. 네, 물어보자. 아, 공항에 살걸. 인도네시아 말로는 못 물어봐. 잠깐만. 뛰는 아, 있어요. 잠깐. Just go on. 이거 좀 버려줘. 키마나. 그만아. 심카드 키마나. 심카드. 심카드 키마나 샵. It's near? English? Yeah, I can speak English actually. 그래도 인도네시아어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인도네시아. 오케이. From here dari sini ambil ke kanan. Sekitar 5 menit lah. Sekitar 5 정도 걸려? Sekitar 5. Yeah, walking. Jalan. And the position in the left side. 왼쪽에. How to say Indonesia left? kiri. 길이. 오케이. 아마 인도 뭐 써있을 것 같아, 미니마켓.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이거만 까르마시. 까르마시. 트리마카시. 그러니까. 트리마카시. 빠기. 와, 차도 많고. 진짜. 그지? 언니 알라딘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여기도 개봉했나 보다. 여기도 지금 하나 봐요. 가보자. 우와. 파란불인데 막 지나가. 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손 들고 가자, 손 들고. 지나가다가. 뽀뽀뽀. 슬라마 시앙. 차 온다, 차. 환전소. 바루타 인팁. 프리마. 맞네, 체인저. 아니, 근데 우리 심카드 사러 왜 안 간 거예요? 아니, 일단 돈부터 바꾸고. 아니, 아까 그 문장. 아니야, 자, 돈 좀 봐. 뚜까루 우한. 뚜까루 우한. 번호표 뽑는 거지. 두 분이 같이. 항구야. 천천히 가. 너가 빨리 가면 못 따라가시고. 이게 번호표. 뚜까루 우한. 뭐라고?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건 드리마카시. 이제야 환전소를 둘러보는데요. 여기는 환전소가 원래 보통 마을에 있으면 되게 작게 조그맣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은행은 아닌데 되게 크네요. 공인 환전소 이외에 은행과 사설 환전소를 이용할 수도 있대요. 정말 미니북을 손에서 안 놓는군요. 없으면 불안해서. 아기만한 까빠라야. 아침 인사하면 되지 뭐 우리 전. 빠기 시앙. 슬라만 빠기. 빠기 시앙 소레 말람. 하고. 시앙. 슬라만 빠기 하고. 소레. 우린 그냥 말람. 뚜까루완. 슬라만 빠기. 슬라만 빠기. 뚜까루완. 뚜까루완. 깜짝 놀랐다. 아니 했는데 네 얼굴에. 어? 아, 다르다. 작은 거를 조금씩 바꾸면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크게 바꾸는 걸 잘했네. 그야. 응? 폰 넘버? 그냥. 사야 폰 넘버? 아, 나는 폰 넘버입니다. 아니, 내 폰 넘버. 근데 루피아는 단위가 커서 정말 헷갈린다. 0을 하나 뺀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루피아? 이게 뭔가? 잠깐 세어보시래. 총 액수가 173,800루피아.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레라. 레라는 왜 작은? 레라야 너 한국에서 작은 돈으로 바꿔 왔어? 100달러가 너 10달러짜리. 근데 이게 맞아? 이게 170? 어? 만 3,800루피아 맞아? 얼마야? 아. 루피아가 얼마야? 나 진짜 수학 모르겠어. 나 그다음 때 수학 빵점이었던 거 알죠? 다 쳐다본다. 조용히 해 주시. 잠깐만. 야 이걸 해봐. 이게 봐봐. 5만 루피아잖아. 10만, 20, 어? 30, 40, 50. 나 지금 내 것도 세기 힘들어. 언니 거 하고 있어봐봐. 아니 해봐봐. 어? 70만. 아하. 10, 100, 1000만, 10만이다. 170만. 2,000? 이게 3,800원이니까 맞네. 2,000이니까 우리가 바꾼 15만 원으로 자카르타에서는 편의점 커피 약 300팩을 마시고 호텔에서 나흘이나 자고 택시를 270번 타고 바지를 37벌 살 수 있어. 와우! 헬로. 쌤. 야, 교복 이쁘다. 교복. 헬로. 헬로. 얘 애들 교복인가 봐. 네, 교복이 딴찍, 딴찍이었나? 때 많이 타겠다. 흰색이야. 그 자주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야? 저긴가 보다. 여기. 오, 보인다. 골동품. 거리. 딱 봐도 골동품 같다, 그죠? 우와. 헬로. 짱. 안녕, 시앙. 와. 잘란 수라바야는 골동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우리의 화학동 같은 곳이죠. 와, 이거 봐봐. 이거 하나하나 다. 우와. 아하. 우와, 그릇 이쁘다, 그릇. 와. 우와. Selamat siang. Siang. Ini berapa? Itu kasih 800.000. 팔? 핸드폰 숫자로 계산기 보여줄게. 아니 그러니까 800이야, 8,000이야 뭐야? 80만? 그러면 8만 원 아니야, 8만 원 정도 아니야? 아니야, 한국 돈으로 66,000원. 우리 좀 더 보고. 더 보고 올게요 라고 했지. 슬라마 물리아 리아. 아 써먹었어. 디스카운트? 아 그런가 10%? 10% 해준다고. 마할 no mahal how much? 마할. Okay, you like today I discount. Saya hanya cuci mata saja. Cuci mata saja. Terima kasih. Terima kasih. 아, 잘 알아들이게 편한데? 언니 나 이 가방 마음에 들어. 이쁘다. 그래 이런 거 원래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 와 이거 이쁘다 진짜. 언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럼. 어 나 좋아해. 나타한 종류 되게 많이 하던데. 아니 왜냐면 브라파. 여기도 주인이신. 쌤. 아 쌤. 한국 쌤. 브라파. 이니 브라파. 루피야. 갑자기 싸다고. 5? 마한. 10% discount 오케이 라. 안 돼 또. 브라파. 아, 이거 한마디. 언니 원하는 거 언니 24,000원. 오, 300. 오, 300. Thank you. No. 나 보고 오자 쭉. 그래도. 다시 일로 또 오자. 어차피 알았으니까. 우리 또 일로 오죠. 아, 인도네시아 너무 많이 했던 게 뭐야? 틀림. 아야. 멀. 물리야, 리야. 갔다. 쭈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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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딴 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또 장사가. 다시 오게. 또 구경하고 와야죠. 컴백. 예예. 컴백. 이거 뭐 인형인데? 아, 나 이런 조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아, 스마나. 가방은 그 수밖에 없나 봐, 언니, 진짜. 잠깐만요, 언니. 야, 조금만 더 깎아보자. 자. 아, 주인 어디 갔지? 바뀌었는데? 응. 언니 이거 아니었지? 아니, 저거지. 응. 아니, 너너. 응가. 응. 아하하. 디스콘. 수루랄라 디스콘. 아, 디스콘. 수루랄라 디스콘. 두 개 더. 예, 두 개 더. 두 개 더. 750. 700. 야. 마할, 수루랄라 마할. 예, 디디알라 마할. 수루랄라 마할. 마할. 예. 너 디시야. 오케이. 됐다. 그 정도면은. 오케이. 잠깐만 내는. 35만 원? 난 여기다가 5만 원. 35만 원. 오. 아니야. 이거다. 30이면 이것이 바로 간지다. 하나, 둘. 네, 이게 35만 원. Right? Okay. Yeah? Alright. Terima kasih. Sama dong, thank you. Terima kasih. Thank you. 언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Again? 첫 흥정을 기념하는 사진이지. 세계 4위의 인구대국 인도네시아. 2억 6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 약 90%가 무슬림인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모스크 바로 옆에 성당이 있을 만큼 타 종교를 쿨하게 인정하는데요.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이슬람 문화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와, 여기도 복잡하다. 이게 저런 게 택시인가 봐. 근데 에어컨 안 나오는 뚝뚝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저 택시를 타고 가볼까? 에어컨 나오는 거 타야죠. 에어컨이 나오나? 이런 택시가? 아니, 이거 말고 이제 택시. 아, 또 다른, 이게 택시가 아니라 또 다른 택시가 있나? 네, 다른. 아, 저거, 저런 건가 보다. 네, 저거요. 우리가 기다리는 택시는 하늘색, 블루버드. 공인된 택시로 사기 요금도 없고 안전하대요. 온다. 택시. 오! 와, 막 다니는구나. 이거 마스크 없어. 진짜 이거 아니야. 빠. 머스티 이스티크랄. 오케이. 예. 첫날이니까. 네. 머스티 이스티크랄. 와, 근데 여긴 차선도 자꾸 딴 데로 가요. 잘 안 보여. 없어. 와, 기본 요금이 아까 한 6,000루피인가 봐. 엄청 싼 거 아니었거든요? 지금 7,120이니까 와, 진짜 택시비 엄청 싸다. 근데 저거 되게 빨리 올라가잖아, 기본 요금이. 좀 전에 6,900루피아였는데 벌써 14,700루피아야. 여긴가? 17,980. 1,000이니까 980이미 넣었네. 돼있지? 1,000. It's okay? 네, 오케이. 장돈도 다 끝나고. 여기가 알파. 아니, 예쁘다, 빠바리. 근데 상원이 생각보다 전산학과 상원이 아니에요. 나 보통 왜 우리 그런 데 가면 되지? 약간 이렇게 되게 그냥 사각형 그거 건물이. 이스티크랄 모스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인데요. 종교식 이름 대신 독립한 것을 기념한 이름을 지었답니다. 사원이 돔 형식이 아니라 사각형인 것도 기독교인 건축가가 종교적 화합의 의미를 담아 설계했기 때문이래요. 이젠 온 국민의 안식처이자 관광 명소가 된 이슬람 사원입니다. 야, 이 문화가 근데 진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가면은 뭐 그냥 딱 정해지지 않아, 그 날이. 근데 여기는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네. 기도 시간이 지금 꽉 차면 엄청 많겠다. 이슬람 예배는 진짜 처음 본다. 매일마다 5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 참. 애기들도 있어. 엄마랑 같이 왔나 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성스런 의식, 이슬람 예배의 주 목적은 자기를 정화하는 것이래요. 소박한 행복과 여유가 아마도 여기서 나오나 봅니다. 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늙었어. 출발할 때보다 늙었어. 그죠? 푼 마음으로 다 왔는데. 이쁘다 이거. 마이 갓! 와! 장안 감구사야. 아빠. 적으셨어요? 아빠. 아기. 제가 책을 다시 썼어요, 선생님. 제가 쓴 걸 보러. 아, 진짜. 아, 네네. 아, 이거 다시 써드려야겠네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저희는 강풍이 음식이라서 강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걸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강구사야. 그럼 오늘은 일단은 선생님 어디로 한번? 오늘은 저희가 그 자카르타 중심부에 있는 여기서 걸어서 얼마 안 걸려요. 걸어서요? 걸어서 얼마 안 걸리지만 오늘 그래도 한번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아유! 물어봐야지. 띠가오랑 꼬따뚜아. 오케이. 이니 브라빠. 어? 아블루리고? 아, 이게 4만 루피 하니까 12만 루피 하네. 왜? 근데 들으면 비싸게 느껴져. 만 얼마인데. 네. 12만 루피야? 네. 마블리 띠가까르뚜. 아,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쓸까요, 그러면? 예. 카드값 낭비 안 해도 되겠네요. 갔다가 또 갖고 오고. 자카르타의 버스는 대부분 중앙차선으로 하나의 정류장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차로와 버스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재밌는 게 안내양도 있더라고요. 그 꼬딱한? 그 꼬딱. 엄청 넓어.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어때요? 여성 쪽이라서 제가 못 들어가요. 네. 보시면 다 여성분들이 계세요. 남자들 들어가면 약간 그런 막 성추행 문제들. 맞아. 있으니까 되게 좀 편하게 정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정겨운 풍경을 벗삼아 이내 꼬따뚜아에 닿았습니다. 약간 인도네시아 건물 느낌이 아니네요. 네.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식민 지배 350년 받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총독부 같은 건물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쪽에. 네네. 보시면은 저기 대포도 있거든요. 대포. 오, 대포 모형. 옛날에 포르투갈이 그 말라카 지역이라고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네덜란드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네덜란드가 이긴 것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대포를 가져왔다고 해요. 저런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치울 법도 한데 잊지 않으려고. 그 식민 지배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놔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게 어머 모자라 자전거 봐봐. 형광색으로 다. 왜 네덜란드 그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머 이쁘다. 네. 다 형광색으로 칠해요. 이쁘다. 네. 쌤 자전거 우리 한번 타볼까요? 네. 하나가 satu orang, orang satu ini berapa? Satunya 30 menit, 20.000. 그러니까 3명에 30분에? 30분에 2,000원. 오, 그럼 뭐. 한 명당? 한 명당 2만 루피야, 2만. 아, 한 사람에 2만이야? 이게 영수증 없나? Terima kasih. 오! 주실 거야. 와. 안 맞잖아요. 한은 여기 예고편다가 좋아. 설치해야 되나? 잘 시간이다. 안녕. 너무 이거 옛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감독 옆에 붙어 있어. 어 이거 너무 독특한데. 커플끼리 타. 갔어. 나 혼자 타고. 철인 3전 경기 나가는 줄. 꽃다투아를 뒤로 하고 북자카르타로 가는 길. 자카르타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와 선생님, 여기는 진짜 좋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알아본 집이 여기거든요. 네, 아, 저기. 네. 네. 맞다,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쌤 그거 여기서 현지 집도 좀 궁금해가지고 홈스테이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뭐가 있더라고, 앱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믿음이 갖게 이렇게 가족 사진 해놨잖아요. 사기는 안 친다. 아니 근데 집 자체도 너무 좋아. 어. 그리고 그치? 오늘 여기 가보자 여기. 네. 이 집이에요? 네. 이 특유의 색이 있죠. 아이보리도 아니고. 어, 이뻐 이뻐. 아 색감이 참 이뻐. 평화를 줘요. 항상 이 컬러가. 너무 좋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벨 여기 좀 눌러볼까요? 아 여기 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벨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아니라고 할까? 우리 호스팅가 보다.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오셨다. 뭐더라? 슬라맛 말람. 슬라맛 말람.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뭐라고 했더라? 이부냐? 이부. 우와. 현숙님, 저기 성함 알려주세요. 언니. 성함. 사야. 나만 써봐. 사야. 쑥. 중. 쭉. 야. 오케이. 예스, 웰컴. 야. 오. 인도네시아 왕 집 아니에요, 혹시? 언니, 이 홈스테이 5만 원 맞죠? 둘이 한 방에 5만 원이니까 호텔 부럽지 않은 거지. 둘러보니 가구며 인테리어가 고풍스러운 2층 집에 5식구가 단란한 가정이네요. 집이 너무 커서. 몇 층이야? 집이 밑에도 있던데. 시원해. 우와, 에어컨 좀. 시원해. 나 이 방. 아니, 나 이 따님만인가 봐. 우와. 여기 거의 같아요. 알라딘. 아름답다 인다라고 해요. 인다. 현지인과 같이 생활하며 소통하는 홈스테이는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도심과 접근성이 좋고 넓은 집에서 지내고 싶다면 남자카르타에서. 보다 저렴하거나 고즈넉한 분위기의 현지 가정을 원한다면 북자카르타를 추천합니다.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저쪽 그 서쪽 메카 방향. 네, 사우디 메카. 그럼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도 이상해. 무슬림의 경우 예배 시간에는 업무나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으니 미리 예배 시간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정식은 어떨까요? 약간 크림 닭볶음탕 같은데요? Nama makanan ini? Ini namanya opor ayam. Opor ayam Indonesian dishes. Food. Sos apa? 아, 자바섬 전통 음식이구나. 산탄. 언니도 같이 하려고요? 같이 요리하는 것도 홈스테이 재미지. 특히 인도네시아 나시고랭은 많이 먹어봐서 맛 좀 알지. 와우. You got it good. Okay, he's housewife. Yeah. 인도네시아 사람 앞에서 인도네시아 요리를 하려니 좀 쑥스럽지만 한국 주부의 손맛을 또 보여줘야지. 아, 너무 그냥 올. 콜. 맛있네. 아, 이거 이거 뭐 이니 소스네. 그렇지. 이게 진짜 밀가루야. 나시고랭을 자주 먹긴 하지만 사실 인도네시아 볶음밥인 줄은 몰랐어요. 밥을 아까 양념을 많이 아까 가루 오케이 아까 가루가 제일 많았어. 언니 딱 언제 끝나? 계속 맛보고 계속 다시 넣고 지금 계속 맛보고 다시 넣. 언제 끝나? 오. 이번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오케이. 갈릭 프레이크를. 한국에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데. 상없이 그냥 바닥에 음식을 차리는 것도 신기하다.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둘러앉아 먹는 것이 인도네시아 식사 문화랍니다. Silakan. Selamat makan. 이부랑 파파. 파파. It's me cookie. 그 사모님이 만든 거랑 맛 비슷한지. 오케이. 다 넣어주셨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솔직하게. TV 안에서. enak enakan mana Pak? dengan masakan ibu please silakan 많이 드시라고 어때요? silakan 많이 silakan please enak 많이 silakan 많이 드세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makan banyak 보로 소스. 보로 아야. Saya bagi poin satu aja. Masuk kakak. Enak. 이것도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인도네시안. Always smile. Yes. Memang biasanya memang. Kebanyakan ya custom ya budayanya nggak pakai custom. Indonesia ramah, welcome. 어느새 우리에게도 전염된 웃음. 내일도 기대된다, 황보야. 집도 알아봤죠. 렌트 알아보고 다 했는데 안 살아봤죠. 집에. 부동산 3인마호짜리 좋아. 아, 집주인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속옷집이에요? 우와, 진짜 좋다. 이 집으로 합시다. 우연 바겐 세불랑에 달러 5주다. 한 달에 500만 원. 예, 근데 예산 외네요. 훨씬 좀 쌀 거라 생각했는데.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A good day. It's gonna be a one. Last night, got in a vibe with the karaoke mic. Shots fired, a fireball. Can't tell what's the ceiling or what's the wall. I feel like a million bucks in the toilet. My head to my toes and my soul has been poisoned.